지금 아침에 풍경인데 지금 비는 안 오네. 비는 안 오고 저쪽에 그래서 스노클링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데 엊그저께 이쪽에 고래상어가 나타났다고 이 숙소 주인이 그러던데 그때 뭐 다이빙하는 사람들한테 정도밖에 못 봤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. 날씨는 어제 비슷하게 괜찮아 보이네요. 다행히 비만 오면 돼요. 비만. 아, 파도도 없고 고래상어는 없어 보이는데 입수하기 딱 좋겠네. 아침에 다이빙 나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네. 어제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순다이빙 생각보다 비싸던데. 저는 그냥 제 산호구역으로 가서 이쪽 지역은 요즘 정이 안 가지. 오늘따라 왜 진사 숙소가 지금 너무 습해가지고 옷이 안 말라서 그런가. 냄새나서 지금 옷 좀 말리고 다니고. 맞네. 세련된까지 짓다니, 씨발. 옷이 안 말라서 냄새 난다고 하는데. 말려 입으라. 오늘 뭐. 시간이 춥지. 오늘 일요일이라고 하지. 아, 다 저기, 또 다이버들 많이 나가네. 요즘 저 집 장사 잘 되네. 오늘은 무슨 물놀이 하는 애들이 제일 많지.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저 합판을 그냥 일반 합판으로 줄여해 놓으면 배가 금방 썩어버리는 거 아닌가? 아무리 페인트 칠한다고 해도 1년도 못 갈 것 같은데. 특수한 재질의 합판 이런 걸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? 너무 성의 없이 만드는 것 같은데 배를. 아, 그래도 오늘은 간만에 저쪽 하늘에 이 모월바알의 상징 같은 저 적정운, 적정운도 뜨고 그 사이로 또 구름이 없는 맑은 부분이 진짜 한 8일 만에 보이는 것 같은데. 아, 오늘 잘하면 노을도 조금 풀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, 밤에 별도 조금이나마 재수 좋으면. 근데 일기예보상 지금 오후에 또 비가 예보돼 있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. 아, 배고파서 망고 좀 깠는데 좀 먹어봐야 되겠어요. 일일 무조건 하루에 망고를 최소한 두 개 이상은 먹어야 되기 때문에. 두 개 아니지, 하루에 네 개 정도 먹는구나. 아, 역시 망고가 최고야. 아, 살 것 같다. 오늘 진짜 한 9일 만에 좀 맑은 하늘을 보는데 해도 뜨고
해가 뜨니까 완전 에메랄드빛이 확 살아나면서 경치가 지금 너무 좋아요. 그리고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은 저는 에메랄드빛은 사실 모래만 좀 있어도 빛깔이 나오거든요. 근데 지금 저 이쪽 바다 속에 아주 가까운 쪽도 산호들이 다 살아있다는 거예요. 진짜 살아있는 바다예요. 이 바닥도 보시면 해양생물들이 엄청 살아있어요. 조개하고 뭐, 조개는 아니고 고동하고 뭐 게하고. 오늘 또 여기 또 그림을 만들려고 누가 배까지 대놨네. 평소에는 배가 없는데 완전히 그 뭐고 윈도우 바탕 화면을 만들어놨는데 누가 배한테 대놔가지고. 오늘은 좀 날씨도 좋고 해서 조금 저 멀리 저 빙 둘러서 저까지 한번 가보려고요. 욕심 같아서는 저 다리까지 가고 싶긴 한데 짐이 있어서 그건 조금 무리가 될 것 같고. 지금 사람들이 저쪽으로 입술을 많이 하는데 지금 저기 누가 물질하는 것도 한번 주시고 좀 궁금하긴 해요. 저쪽이 이제 물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. 오늘 이 펜션에 사람들이 지금 좀 보이네. 저기 앉아 있네. 오늘은 이쪽까지 와서 길이 조금 있네. 이쪽으로 입술을 해볼게요. 물이 진짜 깨끗해. 불가사리 한 마리 길에서 있는데 여기 또 있는데 불가사리가 이 불가사리 좀 징그럽게 생겼지. 징그럽게 생겼지. 와, 이쪽도 산호들이. 와, 어디 산호들이 살아있어. 이쪽도 깨끗하구나. 와, 이 지금 산호들이 다 살아있어. 이렇게 바로 들렸어. 저쪽에 거북이가 있어. 응? 빨리 가봐야 되겠다.
거북이 한 마리 봤는데 좀 작긴 하지만 아까 들어갈 때도 거북이 봤는데 카메라 가지고 거북이 딱 얘기하고 들어갔더니 하고 못하고 그게 좀더 컸던 것 같은데 그리고 저거 처음에 들어왔던 일정한 쪽은
날씨가 점점 좋아지고 있어가지고 풍경이 너무 예뻐요 지금. 시야도 엄청 잘 나오고 저쪽 맞은편에 파라다이스 비치 쪽도 잘 보이고 이 바위 산호바위 쪽도 제가 쓰레기를 많이 줬어가지고 이제 많이 깨끗해져가지고 아 너무 좋아요 지금. 지금까지 여기서 본 날 중에 오늘이 제일 화창하고 좋습니다. 이 바위 틈 사이 사이에 보면 이 조그맣게 고동들이 다 붙어 있는데 이게 다 살아있어요. 지금 보면. 오, sorry. 이제 잘 안 떨어지는데. sorry. 살아있어요. 살아있어요. 저수까지 다시 붙여놔야 되겠다. 비가 여기 내 쉬는 냄새. 북한이 왜 왔대? 엄청 빠르네, 근데. 원래 이렇게 안 빠른데. 뭐 좀 급한 일이 있나 보다. 집에 뭐 놔두고 왔나. 축제라도 하나? 클럽 음악을 되게 좋아하시나 보네. 지금 운동은 지금 다 제가 하고 있는데 두 동작만 더 하면 돼. 아, 지금 운동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한 시간 내내 음악을 틀고 계시네. 끝이 없네, 끝이 없어. 생선도 많이 사는데 맛이 어떠냐고 먹어보자고 이렇게 생겼어. 살짝 짜긴 한데 그냥 먹어봐요. 무슨 향신료 같은 것도 좀 많이 들을 거 같아. 생선 살은 그냥 우리나라 삼치 비슷한 그런 종류 맛이에요. 먹다 보니까 좀 짜긴 짜네. 내가 한국에 조기 맛을 기대했는데 모양이 조기 비슷해. 삼치 맛이라서 약간 실망했어. 와, 저쪽 노을 좀 보이는데. 오. 어, 그래도 날씨가 좋아가지고 조금의 노을이 보입니다. 여기 밀물이라 가지고 지금 해변에 내려갈 자리가 별로 없어서 사람들이 다 여기에 있어. 여기에 다 몰려있어. 아까 낮에만 해도 구름도 많이 없고 꽤 괜찮았는데 아 저녁 되니까 또 먹구름들이 좀 몰려와가지고 하늘에 좀 맑은 부분이 별로 없네.
밤에 별은 못 볼 것 같은데. 아, 아쉽다. 노을도 기가 막히게 막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걷는 것보다 나은 정도.